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윤재남입니다. 자, 7월 교육청 모의고사 영어 영역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아마 고3 학생일 것 같습니다. 지금 기말고사 시즌일 텐데 내신도 준비하랴 막바지, 그리고 이렇게 수능 대비도 하랴 굉장히 바쁘겠지만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에 비해서 지문도 좀 많이 길고요. 그리고 단어도 어렵고요. 그죠? 내용조차도 굉장히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당황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제시할 테니까 이 해설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아, N수생들도 잊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저는 지금 본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본원 친구들은 이제 시험지를 배부받아서 스스로 꼭 시간 정해놓고 풀어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시험지까지 다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문항 위주로 해설 강의를 한다? 가장 어려웠었던 3점 문항. 3점 문항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21번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딱 나와 있는데 3점이었습니다. 그죠? 일단 밑줄 쳐져 있는 구절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40란 단어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 모르시면 안 돼요. 형용사예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fort라는 명사에다가 y 붙여가지고 형용사 만든 겁니다. 결함이 있는, 잘못된 이란 뜻이겠고, 잘못된 이야기를 말하기. 이것이 이 글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자식은 굉장히 부정적인 녀석입니다. 뭔가 문제의 어떤 원인 같은 거야. 여러분, 앞부분 바로 첫 번째 문장 바로 거기 밑줄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이라 할 수 있는 네 번째 줄 한번 가보겠습니다. I believe, 난 생각합니다. Stories, 이야기들. Not the ones people tell us. 나대의 법비 구문이네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the ones we tell ourselves.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들. 그것이 determine, 동사 표시, 결정한다. Nothing less than 밑줄. 수거예요. 뭐뭐보다 적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딱 그거란 얘기 아니야. 단지란 뜻이야. 단지. 단지 무엇을 결정한다? 우리의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destiny,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이 필자는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이야기가 사람의 인생과 경력을 결정을 한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잘못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야기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게 이야기야. 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으며 어떤 꿈을 갖고 있으며, 그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이야기대로 사람은 살아가니까.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명령문 나와요. 여러분, 주제부터 파악하자고요. 명령문이 이 글의 주제야. Tell yourself the right story. 어떻게 보면은 40 storytelling과 정반대의 개념이 나와 있네요. 올바른 이야기, 제대로 된 이야기.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올바로 된 이야기를 말을 해라. The rightness of which. 관계대명사 which 속에다가는 그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야. 선행사를 집어넣어보세요. 그 올바른 이야기의 올바름을 only you, 오직 당신만이 can really determine. 정말로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의 이야기, 올바름, 네가 만드는 거다. If you're finally living the story you want.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하면 살다라는 단어랑 매치를 시킵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마침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이야기를 만들었어? 그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다면 then it needn't 하고 짝대기 짝대기 지나서 be an ordinary one. 아마 그 이야기는 결코 평범한 이야기일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일 수가 없다. 이야기가 되어서도 안 된다. 정말 훌륭한 이야기여야만 한다. 여러분, 어떤 삶, 이
잘못된 이야기 말하기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돼야겠죠. fail to 부정사,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그죠? 자기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것, 못 사는 것. 이게 바로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주제랑 제목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제 제목 문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자, 야, 31번부터 빈칸 완성 네 문제가 있는데 빈칸 폭탄입니다. 3점짜리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어요. 아마 등급이 갈린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7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핵심은 이 빈칸 완성이 아니었나. 한번 우리 한번 빈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1번은요 빈칸이 약간 아래쪽에 있잖아. 그리고 대부분 31번 문제는 단어나 짧은 구가 들어가는데 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부터 정말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반성을 한번 해봅시다. 덮어놓고 그냥 빈칸이 포함된 문장도 해석 제대로 못하면서 빈칸 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에요. 뭘로 시작하고 있죠? 연결사 therefore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부분에 바로 이 빈칸이 포함된 바로 앞문장에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근거에 뒤따르는 결론, 논리적인 결론이 바로 이 빈칸이 포함된 문장일 거야. 우리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거 지문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어요? 따라서 the process, 일단 주어 표시해 보세요. 과정, 뭐의 과정이에요? What절이에요? What부터 어디까지? 거기 societies까지 꺽쇠로 묶어보세요. human societies까지 꺽쇠로 묶어보세요. term 될지 모르는 것, 명칭 될지 모르는 것, 바로 agriculturalization? 이게 도대체 뭐야? agriculture는 단어 알죠? 농업. 그러니까 농업화예요. 농업화. 그러니까 농업으로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인간사회의 농업화. 아, 여러분 이 31번 문제를 풀 때는요. 약간 이런 배경지식도 도움이 됐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사회가 어떻게 진화해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수렵채취하다가 농업으로 막 이제 진화 발전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거 농업화라는 게. 그죠? 인간사회의 농업화라고 지칭되는 것, 그것의 과정은 빈칸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글 전체의 31번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과연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중간에 여러분들 아마 이 지문에서 기억나는 거는 여기 등장하는 무슨 물라브리라는 무슨 부족하고 뭐 이쿵이라는 부족 이런 부족 얘기가 약간 머릿속에 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시험 볼 때는 아마 긴장해가지고 아마 첫 번째 문장을 후다닥 읽고 막 넘어갔었을 것 같아. 근데 첫 번째 문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뭘로 시작하고 있죠? Both A and B로 시작하고 있어요. 농업의 acquisition, 어콰이어의 명사형이야. 농업을 얻는 거야. 농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리젝션, 거절해버린대요. 아니 농업을 갖다가 했다가 거절해버린대요. 이 두 가지 모두가 become increasingly recognized. 점점 더 인정, 인식되어가고 있습니다. As 뭐로써? 이 자연에 적응하는 전략으로서. 어디에 적응하는 거래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조건, 로컬, 지역 조건, 컨디션지에 농업을 가졌다가 나중에 버려? 아, 여기로 갔다가 버린다는 얘기는 여기로 간다는 얘기잖아.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이 인간의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글은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이렇게 일방향적으로만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는 건 아니다.
야, 어떤 부족을 받더니만 농업하다가 아이고야 농사 짓기 힘드니까 농사 버리고 나서 수렵채취로 넘어간다 이런 예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런 방향이 항상 들어맞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한국말로 여기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주제랑 직결해서 말이죠. 선택지 2번. 리들 리지스턴스. 리들 부정어예요. 저항을 거의 마주하지 않았다. 저항을 마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순탄했다는 얘기네. 이런 농업화 과정이 저항 없이 이게 흘러갔다는 얘기네. 3번. 적응의 이센셜, 필수적이었다. 다 이걸 긍정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어려웠다? 요 단어를 갖다가 모르면은 정말 큰일 난다라는 거죠. 리버스가 뭐다? 되돌리다. 이 리버서블이 뭐다? 되돌릴 수 없는 이에요. 근데 보세요. 되돌릴 수 없는 이데 또 앞에 낫이 있어. 네세서리리는 뭐야? 부사예요. 반드시. 절대적인 부사죠.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부분부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냥 빼박, 빼박, 빼박 이런 것은 아니다. 돌아갈 수도 있다. 여러분, 어렵죠.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푸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캐치를 해서 아,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읽어야겠구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주제랑 직결되는 거구나. 예를 갖고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을 내가 의미를 파악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 바라겠습니다. 아, EBS 많이 풀면 뭐해요, 여러분? EBS가 연기가 되니까 그냥 열심히 풀고 있어요. 제발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EBS 공부하면서 유형별 풀이법도 좀 익히시고, 응?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의미만 한글 해석지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 때라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라고 우리가 EBS 공부하는 거예요. 아, 내가 EBS를 변호하는 것 같아, 너무.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32번 너무 어려웠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어요. 32번. 빈칸 바로 다음 문장에 이상한 무슨 비트겐슈타인, 문과 학생들은 좀알 수도 있겠네. 아니다. 요즘에는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도 비트겐슈타인 얘기 되게 많이 나오니까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아는 학생도 많겠나? 잘 모르겠네. 아, 근데 너무 어렵잖아. 영어 지문에 웬 비트겐슈타인이야? 무슨 왜 철학자 얘기가 나와? 왜 언어학 철학자 얘기가 왜 나옵니까? 하지만 이런 거를 꼭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에요? 아니,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글이에요.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글.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But is it art? 근데 그게 예술이야? I'm not sure the question is worth asking. Be worth ing.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난 모르겠다. 과연 그 질문이 이게 예술이야? 야, 이런 것도 예술이야? 이런 질문이 과연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난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예술의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이글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예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필자가 뭐 이런 게 예술입니다. 아, 난 이런 건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게 답이 나오겠죠.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It seemed to me.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겐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The line between art and non-art. 예술과 비예술 사이의 경계선. 그래서 라인이라는 거는 그런 경계선이겠죠? It's never going to be a sharp one. 결코 뭐 하지 않을 것 같다? 날카롭게 딱 칼로, 에 뭐야, 뭐 무자르듯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sharp one이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술이라는 것의 정의가 되게 모호하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빈칸이 포함된 문장만이라도 정확하게 읽으라고 했었죠. 빈칸이 포함된 문장 보세요. I'm not sure. 또 나왔어요. 나 모르겠다. Why? 왜? We should expect.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예상해야 되는 것인지, to be able to come up with. Come up with라는 수가 모르면 안 되겠죠?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빈칸을
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야 되는 거지? 난 잘 모르겠다. 왜 우리가 빈칸을 떠올려야 되는 거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약간 필자의 생각하고 반대되는 내용. 필자가 깔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내용이 딱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뭘 깔려고 하겠어요? 이런 게 예술이다. 예술의 정의는 이거다. 이것만이 예술이다. 이런 게 딱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선택지 1번 볼까요? 여러분 다 볼 것 없어. 맨 뒤에 나와 있는 The Origin of Art를 보세요. 예술의 기원이야. 예술을 거슬러 조선시대, 고려시대. 어휴, 고조선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 지금 예술은 도대체 어디서 기원하는가? 그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예술의 기원을 트레이스. 트레이스란 단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트레이스하는 데 있어서 자세한 가이드. 아유, 뭐야. 선택지 2번. A novel. novel이 뭐죠? 형용사로? 신박한, 참신한, 신박한 방법. 예술을 통해서 reality, 현실을 지각하는. 아, 이 작품은 너무나 사실적이야. 현실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해 주지. 지금 뭐 사실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글입니까? 아니야. 4번. 장르. 어떤 장르? blend together. 섞는. 함께 섞는. diverse. 다양한. artistic styles. 예술적 스타일을. Mr. Trot. Rock Trot. Dance Trot. 임영웅이 막 댄스를 추면서 막 트로트를 불러. 아우, 혼합 장르, 퓨전 장르네? 지금 장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5번, radical idea, 급진적인 아이디어. 기존의 예술 형식, existing art form을 갖다가 도전하는. 그림을 그따위로 그려야 되겠어? 피카소, 잭슨 폴락, 추상 표현주의, 뭐 이런 얘기입니까? 단 몇 번이에요? 3번, 아, 미안합니다. 너무 돌아왔네요. A single definition that can capture their variety. 여기서 대어라는 게 뭐겠어요? 대어, 대어, 대어. 와, 이런 거 재미나네요. 이 대어는 지금 예술 앞에서 막 열거됐었던 그 막 시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조각이라든지 회화라든지 그것들을 가리킵니다. 걔네들의 다양성을 캡처해낼 수 있는 딱 하나의 a single definition, 정의. 이거 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내야 돼? 이거는 시예술, 이거는 뭐 춤예술, 이건 사진예술 다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너무 답만 맞추지 마시고 좀 글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왜 갑자기 비트겐슈타인이 왜 나온 거죠? 잘 들으세요. 제가 한번 이해만 시켜드리겠습니다. 핑칸 다음 문장 보세요. 야, 예술이라는 것은 이 예술이라는 건 지금 계속 필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런 예인 것 같아.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한 가족 유사성 개념.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가족 유사성 개념이라는 걸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족 유사성 개념이 뭘까요? 아유, 알면은 너 잘났다죠.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본문 안에서 이걸 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읽어볼까요? Try to specify the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 for something qualifying as art. Qualifying as arts를 밑줄 치고요. 앞에는 something 꾸며주는 표시해보세요. 예술이라고 qualify 되는 무언가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specify,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노력을 해봐라. 야, 예술이라고 한번, 나 예술이네 라고 주장한 놈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래, 이놈이 예술이구나. 어? 이게 예술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네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you will always find an exception to your criteria. criteria가 뭐의 동의어예요? conditions의 동의어 아니야? 기준들이란 뜻이에요. 너의 기준들에 대한 예외를 아마 찾게 될 것이다. 선생님, 예술이라는 거는요.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서 보는 게 예술입니다. 아니면 길거리에서 춤추는 건 예술 아니야? 예외가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단일한 딱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가족 유사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윤씨 가문에 윤씨 가문을 대표하는 얼굴이 저잖아요. 어? 그러면 이 사람만이 윤씨예요? 아니에요. 어이구, 아빠 닮았네. 이 아버지. 어이구, 여기 나의 어떤 조카. 나의 동생. 여러분, 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윤씨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고 모두가 다 나한테 맞춰라. 나랑 똑같아야 된다. 그럼 그러지 않아요, 가족은요. 가족은 비슷비슷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춤, 사진, 희곡, 시 비슷비슷해요.
이걸 갖다 만들고 즐기는 방식. 그래서 이걸 갖다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의 패밀리 리젬블런스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예술을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어요. 예술에 대한 단일한 정의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아우, 32번도 어려웠는데, 31번도 어려웠는데, 33번 와가지고 좌절, 절망, 에이씨, 기분 나빠, 안 플레이하고 넘어간 친구도 되게 많더라고요. 첫 문장부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앞부분은 좀 어떻게 좀 이해했는데 왜 뭐 이야기가 갑자기 권리 의무 얘기 나오다가 무슨 갑자기 무슨 세금 얘기로 넘어가느냐.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무슨 선거 유권자 얘기는 또 왜 나오는 거냐.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종잡을 수 없다, 이 논리를. 근데 여러분, 글 하나예요. 글 하나. 모든 글 하나에는 주제가 하나예요. 여러분이 못 찾아내는 거지 여기 안에는 논리가 다 있어요. 잘 따라와 보세요. 라이트하고 오블리게이션이라는 단어부터 모르면 이제 안 되는데 이참에 라이트하고 오블리게이션, 특히 오블리게이션 모르는 사람은 외워주세요. 라이트, 권리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여러분들은 대부분 권리를 막 주장하잖아요. 오블리게이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필요한 걸 알긴 아는데 여러분 좀 싫어하잖아요, 이거 오블리게이션. 그죠? 되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국방의 의무는 짊어지기 싫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복지는 받고 싶은데 세금은 내기 싫은 거 있잖아요. 이거 권리 의무에 대한 글이에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obligation을 갖다가 함축하고 있다. 아, 맞다, 맞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도 해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이 재밌어요. 근데 의무라는 거는 반드시 right을 갖다가 imply 하는 건 아니다. 하면서 왜 그러지? 하면서 바로 다음을 봤더니만 부모 얘기가 나와요. 아, 이거 정말 부모들만 알 수 있는 얘기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울 때요. 나중에 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 자식을 키우나요? 나중에 막 권리 주장하나요? 아니죠. 그냥 무한정 주는 거죠. 무조건 이게 마치 부모의 의무인 것처럼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애한테 애를 교육시키고 애를 키우잖아요.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아,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의무는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사회 얘기로 넘어갑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세요. A society that succeeds in generating many obligations. 여기까지 주어예요. 잘 보세요. 많은 의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 사회에는 얘를 만들어내는데 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 얘를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얘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사회는 can be more generous. 더 관대하고 harmonious하다. 누구보다? One. 그래서 one은 a society를 받는 겁니다. relying on rights. 오로지 권리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회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다 권리만 추구해봐요. 아비규환이야, 아비규환. 이것이 필요해요. 요거, 요거. 요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사회가 좀 좋은 사회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이 도대체 뭔 얘기인가. 수업 시간에 한번 요런 그 문장 패턴을 갖다가 알려준 적이 있는데, 아. A가 B에게 가지는 그런 관계는 C가 D에게 가지는 관계와 같다. A 대 B는 C 대 D. 좋아. 이 수걸 몰랐다 칩시다. 보세요. Obligation은 rights에게 뭐다? Taxation이 public spending에게 갖는 관계랑 똑같다.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 텍세이션하고 퍼블릭 스펜딩 얘기를 했어요. 텍세이션이 굳이 얘기하면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이쪽이지. 세금, 과세, 과세. 그럼 퍼블릭 스펜딩이라는 건 뭐겠어요? 공적으로 돈을 막 쓰는 거야. 공적으로 돈을 쓴다는 얘기는 어떤 개인에게 쓰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쓴다는 게 뭐겠죠? 아,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긴급재난지원금 막 줬잖아요, 사람들한테. 복지 같은 것이 퍼블릭 스펜딩이겠지. 약간 권리 같은 거겠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여기서 요걸로 지금 확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서양의 유권자들은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discussion of public spending. 이런 공적인 지출에 대한 논의가 must balance its benefit against how 이하 자신의 어떤 그 이점들을 how 이하에 견주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퍼블릭 스펜딩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베너핏이 당연히 많겠죠. 오, 복지. 실업수당. 나 실업자인데 실업수당. 근데 여러분, 다 따지고 가면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이걸 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요. 예와 견주어서 예를 얘기하겠죠. 서양 사회는 선진국 사회다 보니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랑 견주어서 예를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how절이 바로 요 얘기예요. 요 얘기. How it would be financed. 도대체 이 public spending은 어떻게 재정 지원이 될까? 세금으로 거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겠지. 자, 여러분. 빈칸이 맨 마지막 문장이 있는데 빈칸에서 바로 앞 문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Just as new obligations are similar to extra revenue. 새로운 의무라는 것은 뭐랑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세금, revenue. 세금을 통해서 거둬들인 세입, 수입.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revenue. revenue 좀 어렵죠. revenue라는 단어가 요금이다, 요거, 세금. 그런 것처럼 The creation of rights is similar to extra spending. 권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뭐랑 유사하다? 추가적인 지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돈 쓰는 얘기가 아니라 추가적인 복지 예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네요? 자,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rights may well be appropriate. 그래, 권리라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적절할 수 있어. 그죠?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But, 이 사람은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This can only be determined by 빈칸. 이것은 오직 빈칸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야, 이거 나쁘지 않아. 좋은 것일 수 있어. 단 조건이 있어요. 얘랑 균형이 맞춰져야죠. 얘를 고려해야죠. 지금 이거는 계속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빈칸에는 한국말로도 뭐가 들어가야 돼? 의무를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 권리에 상응하는 영어로 볼까요? corresponding이에요. 얘랑 짝을 짓는 corresponding한 obligation에 대한 공적인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권리도 권리다울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 글의 논리를 다 잡아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 몇 가지로만 그냥 권리 좋은 거지. 의무 쉬는 거지. 아, 근데 갑자기 public spending이 왜 나오는 거야? 택세이션은 왜 나오는 거야? 아, 1번. 아까 유권자 얘기 나왔어. 유권자. 투표. 보편적인 투표권에 대한 교육. 보편적인 투표권이 뭐예요? 특정한 계층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여자들도, 흑인들도, 미성년자들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이제 보편적인 투표권이죠. 지금 이게 뭔 상관입니까, 이거라고. 선택지 2번. 그래, 퍼블릭만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 이제 프라이빗이라는 단어도 나왔으니까 얘도 답을 한번 고려해보자. 4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 moral obligation, 도덕적인 의무. 도덕적인 의무라는 거는 이 글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저기 저 사람 되게 불쌍하네.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게 도덕적인 의무 아니야. 지금 이 글하고는 좀 상관없어. 이 글은 되게 사회적인 글이란 말이에요. consensus 이런 단어는 좀 어렵나요? consensus란 말 좀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 합의. 여러 사람들이 합의를 이루는 거. 그래, 권리, 사람들이 서로 협의해야지. 선택지 5번. 이 권리 얘기니까 의무는 권리랑 반대되는 거니까 comply with obligations. 의무를 따르는 어떤 짐을 좀 줄여줘야 돼. 그래야지 권리가 살아. 자기가 소설 쓰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의 논리를 따라가줘야 되는데 단어 몇 개 가지고 그래, 본문에 obligation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 선택지 3, 4, 5번 중에 하나인데 왠지 corresponding 이런 단어는 좀 어려우니까 제끼고 4번, 5번 그러면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자, 3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아까 전에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부터 열심히 읽으러 가고 있는데 좀 안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시 34번. 빈칸이 맨 마지막 문장이 있네요. 저는 빈칸이 좀 마지막 문장에 있거나 너무 길면 조금 안 읽을 때도 많아요. 특히 선택지가 길면은 오답 선택지부터 막 읽다 보면은 선택지 읽다가 오히려 정작 글을 잘 못 읽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지적을 약간 제가 받아서 34번의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don't know. 잘 모르겠네. For certain. 확실히 모르겠네. 대절을 모르겠다. 그 데이터 자이언츠들이. 이게 뭐야? 데이터 거인들? 명확히 think about it in such terms. In such terms. 그러한 말로. 그러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 하지만 잘 모르겠지만 their actions. 대어가 누굴까? 그 거인들이겠네. 그 데이터 거인들의 행동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걔는 행동은 대절을 보여준다. they 이 they가 누굴까? 그 거인들이겠죠. 그 데이터 거인들이 빈칸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행동을 보니까 알겠네. 뭐 이런 얘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34번은 누구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나요? 데이터 거인들. 데이터 거인들. 이 자이언트라는 단어가 거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큰 기업이 아니라 거대 기업을 자이언트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참고로 이번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터 먹는 거대 기업들. 누가 떠오르나요? 선생님도 좋아하는 인스타.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나? 인스타. 아, 인스타 다 얘기했네. 미안합니다. 얼굴책. 그다음에 틱틱. 요즘에 틱 많이 하더라고요. 틱 그거. 그죠? 그다음에 트위. 그죠? 짹짹짹짹. 그죠? 그다음에 뭐 블로그? 네이버? 아, 네이버 얘기하면 안 되죠? 다음? 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유튜브. 그죠? 너튜브. 그죠? 이거 다 요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글에서는. 그죠?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자이언트들은 요즘에 이런 문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해킹할 수가 있다.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비밀들. 그죠? 그래서 가끔 왜 유명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해킹당해 가지고 자기 사생활에 막 노출되는 경우 있잖아요. 협박당하고. 그죠? 저는 협박을 안 당했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이러한 지식을 이용한다. 그죠? 여러분, 이러한 지식을 이용해서 막 이제 하는 짓거리가 막 뒤에 나와요. 어떻게 알고서 유튜브만 딱 키면 제가 좋아할 만한 막 동영상, 광고 막 이런 게 막 쏟아져요. 구글만 딱 키면은 막 쏟아져요. 어떻게 알고서 제가 막 뭔가를 사게끔 누르게끔 만듭니다. 더욱더 저는 그쪽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에요. Selling advertisements. 광고를 판매하는 것이 maybe necessary to sustain the giants in the short term.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거대 기업들을 갖다가 sustain, 유지하는 데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죠? 얘네 광고 장사합니다. 광고 장사. 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They often evaluate apps. 그들은 종종 어플들을 갖다 평가합니다. 제품들을 평가합니다. 회사들을 평가합니다. According to the data. 바로 데이터에 따라서 그들이 수확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어플 별로 그렇게 나에게 수익을 많이 주진 않지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얘가 수확을 하네. 요 어플 나봉 별 다섯 개 많이 노출시켜주겠어. 네 어플을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문장입니다. A popular app. 어떤 인기 있는 어플이 있어요.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을 결여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결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돈이 된다 안 된다?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may even lose money.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대요. In the short term.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as long as가 뭐다? 조건이에요. 이놈이 데이터를 썩, harvest, 썩,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harvest, 수확하다. 이런 한 it could be worth billions. 그것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데이터 거대 기업들의 직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에요. 데이터 대기업들의 직거리는 뭡니까? 뭐를 되게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데이터가 돈이다.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지금
열을 쏟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너무나 되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선택지 싸움이었어요. 이건 선택지 싸움. 5번 본문에 아까 썩 하비스트란 단어를 갖다가 잡아주는 accumulation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야겠죠. 데이터의 축적을 value, value가 동사일 때는 가치 있게 평가하다. More than, 뭐보다 mere dollars and cents. 이 mere dollars and cents가 뭐겠습니까? 단순한 달러와 센트라는 것은 단기적인 수익을 얘기하는 거겠지. 빈칸 완성에서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셨어야죠. 선택지 1번. 데이터의 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데이터는 민주화, 민주적이어야 돼. 데이터가 뭐 데이터가 민주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답 선택지를 만드느라 고생하신 출제자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정말 빈칸이 어려웠고요. 순서, 삽입, 무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35번은 조금만 생각 좀 잘못했으면 좀 틀릴 수 있는 녀석이었던 것 같고 근데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문제 전체를 잘 봤다라면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6번 3점이었죠.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38번 3점이었죠. 이것도 한 가지 약간 좀 틀릴만한 어떤 구석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오히려 39번 지문이 38번 지문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굉장히 명확하단 말이야. 제가 얘기하는 근거라는 거는 답에 대한 근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답이 만약에 뭐 5번이라고 한다면 3번과 4번, 2, 3, 4, 1, 2, 3, 4 그 전후의 문장들이 너무나 쫀쫀쫀하게 묶여 들어간다는 거 그것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뭐라고요? 다시 문장 삽입. 문장 삽입에서 만약에 답이 5번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만 보잖아. 4번이 왜 안 되느냐? 3번이 왜 안 되느냐? 2번이 왜 안 되느냐? 1번이 왜 안 되느냐? 얘네가 답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전후의 문장들이 쫀쫀하다는 거 아니야? 쫀쫀하다는 건 근거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 근거가 되게 명확했다는 얘기예요. 39번 같은 경우는. 근데 38번은 잠시 뒤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 문제로 가볼게요. 함께 이 36번 문제 같이 풀었던 선생님들은 아유 우리 문과 학생들 되게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많이 틀렸을 거야 막 이런 얘기하는데 아 문과고 이과고 나발이고 달고나 안 좋아해? 달고나? 다 초등학교 때 그 학교 앞에 달고나 막 놀이동산 같은 데 보면 달고나 설탕이 막 갈색으로 되어가는 거 누구나 다 봤단 말이야. 나는 이 30번 그 문제 풀면서 달고나가 생각나가지고요 계속 침 닦느라고 저는 문제를 잘 못 풀었어요. 참 틀린 이유도 가지가지인가요? 자, 36번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보세요. The reason why 어쩌고 저쩌고 is to do with의 밑줄.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글은 어떤 현상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거에 대한 글이에요. Is to do with라는 수거가 뭔데요? 무엇무엇과 관련이 있다라는 수거잖아. 보세요. 설탕 몰큘 분자가 아니 카카오빈이든 아니면 그 냄비 뚜껑이든 그 냄비 겉면이든 아니면 뭐든지 간에 그 설탕 분자가 갈색이 되잖아요. 언제 갈색이 되죠? When heated,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가열시킬 때, 가열될 때 갈색이 되는 이유는 바로 탄소의 존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딴 거 없대요. 딴 거. 설탕이 여러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탄소 때문에 탄소. 탄소가 이걸 핵심이에요, 여러분. 뭐 할 때? 설탕을 가열할 때. 가열한 얘기 나오는데 A 단락은 further roasting. A의 세 번째 줄 보세요. Complete roasting. 추가적인 로스팅, 끝장내는 로스팅, 완전한 로스팅. 이거는 글의 후반부에 나와줘야 될 표현들 아니야. B하고 C 중에서 어떤 게 먼저였어요? B 너무 급하잖아요. C로 가야지. 먼저 설탕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설탕이 뭐래요? 탄수화물이래요. 탄소, 수소, 산소가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이래요. 자, C의 세 번째 줄 보세요. 이 나오잖아. 이제 한 단계씩 해야지. When heated, 가열되었을 때 이 긴 분자가 disintegrate, integrate 통합하다, disintegrate 분해하다, 분해됩니다.
더 작은 단위들로 분해가 되겠죠. 근데 sum of which, 그 좀 더 더 작은 단위들의 일부는 너무나 찌끔해가지고 그냥 증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얘가 분해가 된대요. 찌끔한 녀석들은 날아가 버린대요.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야, 순서 문제 풀 때 맨날 명사, 대명사, 연결사는 어디 있냐? 맨날 그런 것만 볼 거예요? 내용 좀 보시라고요, 내용 좀.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명사, 대명사, 부정관사, 정관사. 이거 2000년대 초반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2020년, 2020년 세대란 말이야. B 와야지, B.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리제 밑줄, 대세 밑줄. 탄소가 많은 풍부한 분자들이 좀 더 크더, 라죠. 쬐끄만 놈들은 날라갔고요. 탄소가 많은 분자가 좀 더 크더. 큰 놈이 남았잖아요. So these get left behind. Left behind. 과거 분사입니다. 이것들이 남겨지게 된다. 이제 쬐끄만 거 날라가고 탄소만 이제 남게 되겠지. 탄소만 남아가지고 이게 좀 더 가열되면 A 이렇게 되고, 완벽하게 가열하면 이제 탄소만 남아서 탄소가 수치되고, 그래서 글이 딱 결론이 딱 나야죠. 순서 문제 풀 때 내용을 좀 파악을 하면서 읽어라, 그죠? 이 글 전체로 봤을 때 36번에 주어진 글은 정말 주제문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의 단계를 갖다가 가열 에 따른 이런 이 설탕 이 분자의 어떤 화학적 변화에 대한 게 단계별로 제시가 된 게 이 글의 본문의 내용이다. 그다음 뭐 BAC가 됐든 CAB가 됐든 간에 세 개의 단락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 칩시다. 요 단락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결론일 수밖에 없는 느낌이 확 들어야 돼요. B 단락, C 단락 맨 마지막이 과연 어떤 결론으로 날 만한 단락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 전혀 느낌이 안 나. 더 뭔가 이어져야 될 것 같아. 아우, 뭔가 응가하다가 딱지도 않고 나온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완전히 말끔하게 처리하고 나오셔야죠. 사실 나오실 때는. 그렇죠? 36번은 끝났습니다. 38번. 이제 마지막 요 문제 하나만 하고 마무리 쳐볼게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38번. 속독, 지금 한 1분 만에 빨리 속독 한번 해보세요. 멈춤 해놓고 지금 속독. 이걸 뭐에 대한 글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차이? 자, 훌륭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맞아요. 말하기 방식의 차이인데 이게 좀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문장 딱 보세요. That is because, 바로 무엇 때문이다? 그건 뭐 때문이다? 아, 뭔가 현상을 딱 얘기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근거를 딱 대는 그런 문장이구나. 지금 요 문장이, 주어진 문장이. When you recall real memory, 너가 진짜 기억을 회상할 때 you begin to re-experience some of the emotion from that event. 당신은 그 사건으로부터 그 감정의 일부를 다시 경험하기 시작을 한다.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어진 문장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어야 될 단어는 바로 감정이었죠. 이 글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차이 중에서도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글이었단 말이야. 이걸 놓쳤던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정만 잘 가지고 갔으면 3번 잘 골랐을 텐데. 그러니까 3번 바로 앞에까지는 뭔 얘기예요? 말을 좀 적게 한다, 말을 좀 많이 한다. 그 다음에 3번 바로 앞 문장부터, 미안합니다. 2번 다음 문장부터 새로운 얘기죠. 흥미롭게도 왜 흥미롭게도라는 얘기를 했냐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얘가 말을 적게 하고 얘가 말을 많이 하는데 감정만큼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게 지금 흥미롭게도란 말이야. Truth tellers talk less. 봐봐. less를 이틀씩 높여놨어요. 강조하려고요. 더 적게 얘기한다. 뭐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보다. As a result예요. 결과적으로 그 감정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3번 바로 앞에는 emotions, 복수였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 다음에는 that emotion, 단수예요. 수가 맞지가 않아. 주어진 문장이 3번에 딱 들어가 줘야지만 주어진 문장, 보세요. Some of the emotion. 단수죠? 그게
3번 다음 문장에 that emotion 단수를 잡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수 같은 것도 보이셔야 되고요. 이걸 왜 틀렸나 하고 봤더니만 5번에 덮어놓고 5번에 보면은 거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또한 올수가 보이더라고요. 아, 주어진 문장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동그라미 5번 다음부터는 또 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 막 그러면서 5번 고른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만 보면 안 되지. 이걸 전체 구조를 봐야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실을 말하는 방식과 거짓을 말하는 방식의 차이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고 이 주어진 문장은 두 번째에만 딱 해당되는 그 현상의 근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다음에 나와 있는 as a result 이 연결사가 과연 있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as a result 다음에 나와 있는 지시사 that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주어진 문장이 3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7월 교육청 모의고사 가장 난이도가 높았었던 3점 문항들 위주로 강의를 해봤는데요. 자, 강의 경청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 시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이제 여름방학, 그죠? 이미 EBS 교재 연기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EBS 교재 보시면서 그냥 연계가 되니까 공부하지 마시고 각 유형별 전략을 익힐 수 있는 기회고요. 그 EBS에 나와 있는 특히 수능 완성의 그 긴 지문들 보시면서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지문들을 소화할 수 있는 나의 능력, 내용 파악 능력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나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영어가 계속 답보 상태, 정체 상태에 있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인터넷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스타 이런 거 찾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